첫달매출이어떻게되세요?첫달에320만원으로시작을했어요.지금은어느정도버세요?지금은평균400.근데최고매출액은얼마나되시나요?1일매출액이최근에45만원. 45만원.그리고1일매출액최고액이작년에85만원. 85만원이면뭐뭐세차하신거예요?차한대에이제광택하고실내클리닉하고뭐에바클리닝하고엔진룸청소하고유막제거하고뭐유리바이스코팅하고이렇게해가지고요.거의한20시간정도작업했어요.네.하루종일하신거예요?그래서아침에가가지고그냥해떨어질때까지가장큰매출이었어요.그리고아직까지는그매출을찍어본적이없어요. 차한대세차하시는데네.얼마나걸리시나요?차는그냥승용차기준으로1시간반.1시간반.네.그리고 SUV 로가면한2시간정도.오래걸리네요,생각보다.네.실내외.세차를하루에몇대까지해보셨나요? 1시간반에서2시간걸린다고그랬잖아요.그렇죠.그럼5대를2시간씩따지면10시간이에요.네.노동시간을10시간으로잡았었을때하루저는딱5대로제가딱선을그어요.그이상하면병원비가더들어가요.출장세차분들끼리텃세가좀있으신가요? 20대때아르바이트로지하주차장에서세차를해봤었거든요.네.그건이제개인들이하는거잖아요.그렇죠.월세차예요.저녁에퇴근시간에들어가서다음날새벽까지이렇게하는건데아마지금도그런세차가있죠. 30대에서50대뭐닦고나오고저희같은경우에는이제그런세차가아니에요.그래서고객이콜을하면가서1대1로하는세차래서그런거하고이렇게부딪히는일은없어요.출장세차창업비용이얼마나드셨나요?2년전에3천만원들었어요.세차만했었을때는뭐1천만원대,그다음에실내클리닝까지해서2천만원대,광택까지하면3천만원대이제이렇게있는데제가하고싶은유형을골라서이렇게하는건데실내클리닝하고광택까지해가지고총3천만원비용이들었어요.출장세차의장단점이뭐라고생각하세요?가장장점은고객입장에서봤었을때에는내가있는곳에서세차를하니까편한거고저희입장에서도보면매장을갖고있지않고자유롭게다니면서할수있으니까그런면에서는이제장점이죠.그리고시간적으로좀자유롭게쓸수있는게장점이고요.단점이라고하면이제날씨?눈오거나비오거나뭐춥거나이러면저희가다니면서하는거다보니까조금그런거애로사항은있어요.작년하고올해가이제코로나시대잖아요.네네네.코로나시대에어떻게버티셨나요?코로나때문에더바빴어요.바이러스케어라는것때문에많이민감하잖아요.그렇죠.근데이제스팀세차가실내를살균소독이되는컨셉이돼버렸어요.오히려반대로너무바빴어요.창업후에달라진점이어떻게되시나요?생각이좀자유로워졌고요.또내가하고싶은거를내목표를딱정해놓고달려가면달려간만큼내가성과를얻을수있다라는거.성취감도있고요.직장생활을했었을때에는출근을해야되고퇴근을해야되고안에서경쟁을해야되고또그안에서내가성과를내야되고근데성과를낸다하더라도그게끝이에요그냥.그렇죠.창업을하고나서는이게1인창업이잖아요.그렇죠.고객하고나하고1대1이고또차하고나하고도1대1이고일하는데서스트레스를안받고요.그다음에시간적으로도제가조율을할수있어요.그래서좀자유롭게일을할수있어서좋아요.영업하는건없으세요?네,따로영업하는건없어요.전단지영업이라든지명함영업이라든지이런거는일체하지를않고요.저희자체가어플시스템이기때문에어플에고객이들어오는거예요.제지점이있으면고객이같은지점에서이지점이나랑가깝네해서클릭을해서이렇게들어오는거예요.제가세차를제가할수있는한계가하루에다섯대라고했었을때만약에다섯대가더들어오면그세차는제가할수없거든요.그렇죠.그럼같은옆에지점장님들이같이있잖아요.두세명이있고고객이제가영업을해서제고객이아니라이거는그냥우리들의고객이에요.같이.그래서제가스케줄이되어있으면고객은스케줄가능한지점에클릭을해서이용을하시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경쟁보다는서로돕고돕는어떤이제그런시스템이돼있죠.영업만안해도편하시겠네요.아,그것만안해도편하죠.예.그런데영업을안할수가없어도하다보면고객님들이또연락처달라고그러면그정도영업.그런데그러면고객들이다시재반복또이용하시고이제이렇게되는거죠.출장세차하시는분들보면대부분뭐남는시간에네.명함꽂으러다니시는그런얘기가많으시더라고요.네네네.저희는명함작업은안하고요.뭐저도옛날에뭐이렇게해봤었지만현장뿌리면은몇건정도들어올까이제이렇게생각을해봤는데근데영업할시간이없어요.사실제가2년차되다보니까저희는이제어플로도계속들어오고또개인고객도들어오고그러거든요.그래서영업이저희는두가지예요.
어플로 들어오는 영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개인 영업도 할 수 있고 이제 그 두 가지 영업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병행이 돼요. 쉴 때는 그냥 사우나 가서 몸을 푸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몸 쓰시는 거죠. 네, 네, 네. 출장 세차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실래요? 출장 세차가 진입장벽이 되게 쉬워요. 네. 누구나 할 수 있고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3천만 원대 갖고 사실 창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3천만 원이 이게 크다면 큰 돈이고 작다면 작은 돈이에요. 좀 잘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프랜차이즈 저처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이제 프랜차이즈로 할 거냐 개인으로 할 거냐 그거를 잘 선별을 하셔서 나에게 맞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들 이렇게 하니까 뭐 그냥 이렇게 따라가서 해야지 돈 되는 것 같아 해야지 이게 아니라 본인이 잘 알아보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내가 했던 세차는 세차가 아니었구나. 어떤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세요? 세차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세차가 기술이에요. 아까 전에도 뭐 스크래치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스크래치가 나고 어떻게 해야 스크래치가 안 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세차할 때는요, 막 우왕좌왕에 본네트 갔다가 트렁크 갔다가 막 바퀴 왔다가 유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서두가 없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교육 체계를 딱딱딱딱 하다 보니까 정확한 시간에 정확히 끝날 수 있는 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제가 했던 세차는 막 스크래치 만들어내는 세차였다. 그래서 여기서 체계적으로 배우니까 내가 세차를 잘못하고 있었고 내가 차를 깨끗하게 한 게 아니라 차를 망가뜨리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주유소 세차는 쭉 들어갔다 나오면 저거 그걸로 끝났거든요. 그렇죠. 아저씨들이 막 앞에서 타월로 문질러 주잖아요. 그게 다 스크래치가 나는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한 거죠. 유튜브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세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고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고 귀찮아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대행을 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자동 세차를 넣거나. 그렇죠. 차는 굴러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주유소에서 그냥 막 세차하시는 거고, 그래도 나는 차를 사랑한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세차 관리하시고.